인증되었습니다. 청년 창업 꿈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이코노믹스 강예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 숙박형 보육 공간을 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스타트업들한테 가장 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고정 비용을 처리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고정 비용 중에서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올해 봄에 저희가 기존에 쓰던 사무실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코로나까지 터지고 하면서 저희가 부담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근데 알아보다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창업 꿈터라는 곳을 알게 됐는데 신촌이라서 교통이 편리한 것도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임대료가 없다는 점. 그래서 임대료가 없이 이제 네. 관리만 내고서는 시설을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기수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스타트업 기업들끼리 좀 끈끈하게 교류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와보니 어떠신가요? 정말로 이렇게 교류가 좀 끈끈한가요? 네, 끈끈합니다. 저희 센터장님께서 스타트업들을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저희 주변에 이제 선배 기업들이 많이 계신데 조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듣고 이제 교류하는 것들이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4월에 입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지금 7개월? 네.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좀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제가 생각할 때 이코노믹스의 가장 큰 성과는 꿈터에 들어오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늘어난 점인 것 같아요. 원래는 둘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PD들이 들어와서 4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터에서 좀 이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큰 사무실로 옮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저희 졸업한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졸업할 때쯤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외신은 어떤 기업인가요? 주식회사 외신은 현재 수시 레시피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시 레시피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1:1 온라인 화상 입시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플랫폼 서비스고 그 안에 쌓이는 데이터를 토대로 AI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AI 기술을 이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숭실대학교인데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의 생활기록부를 넣고 제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를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대학 학과에서 합격했었던 합격생들이 어떤 활동을 준비를 했고 내신은 몇 점이고 그리고 그 앞으로의 활동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데이터와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터를 입주하게 된 거는 올해로 2년 차시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이쪽으로 입주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처음 이제 저희가 사무실을 꾸렸던 장소는 이제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뭐 모든 사무실이 똑같겠지만 책상과 의자, 사실 그런 사무용 공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밤을 많이 새야 되고 밥도 해결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미팅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사실 학교 안에서 제공되기에는 어렵죠. 물론 다른 사무 공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다가 청년 창업 꿈터라고 하는 곳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숙식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활동하시는 멘토는 몇 분이나 계세요? 누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한 300에서 한 400분 정도가 이제 등록은 되어 있고 이용하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인가요? 지금 200명 정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멘토와 컨설턴트 숫자들을 더 많이 늘려서 컨설팅을 더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공급자의 풀을 더 늘리고 그리고 멘토의 풀도 늘리면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을 해서 학생분 그렇게 네, 가려고 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부터는 국내 최초 숙박형 고육시설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간을 구상하게 되셨나요? 지난 수년간 이제 이 창업 생태계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자들의 이제 그 문제 중에 거주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이제 대두되고 있어서 숙박과 사무 공간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내 그 최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여기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년 창업의 어떤 그런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있는데요. 대표님을 포함한 전체 팀원들이 평균 나이가 39세 이하만 되면 저희한테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서울시 예산으로 이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업 자체가 서울에 소재하거나 예비 창업자일 경우에는 아직 사업 등록을 서울에다가 하지도 않은 상태지만 뭐 서울 소재 대학이나 그 공유 오피스의 공간에서 뭐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 모집 공고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다음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기수로는 뒤에 보이는 것처럼 1기, 2기, 3기인데 최장 2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퇴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평가를 거쳐서 이제 나가게 되면 그 다음 기수를 뽑게 되는데 그 아마 그렇게 되면 3월 달 정도에 공고가 나가고 한 2개월 정도의 이제 그 기간을 두고 최종적인 평가를 통해서 재정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뭐 바라건대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특히 창업하는 창업자들, 청년 창업자들이 주거 문제에 고민 없이 창업에 조금 이렇게 좀 열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청년 창업 꿈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입주해 있는 분들 그리고 센터장님 모시고 이곳의 장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Finding peace in my sorrow that I keep, and all I have is silence in your absence and release. Hey.